북한에서 수년 만에 닫혔던 국경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탈북자 검사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탈북자를 돕는 일을 중국에서 하게 되면 단순 경범죄 취급을 받게 되었지만 이제 중국 당국은 간첩죄로 다스려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실로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건너와서 남한 혹은 제3국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더욱이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탈북 루트를 돕기 위해 좀 더 체계화된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또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포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놀라운 부분은 현재 한미몽 삼각동맹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중에 몽골이 남북통일과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가 될지 주목됩니다. 국토전략TV? 관계당국의 보고에 의하면 최근 탈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탈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위 외교관 해외 근무자들의 연쇄적 탈북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부터는 C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탈북 인구가 급감했으나 최근 북한 내 아사자 급증과 국경 개방으로 인해 탈북 러시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에게 가장 좋은 루트는 그동안은 중국에서 윈난성 같은 중국 남부 그리고 메콩강을 통해 동남아시아로 갔다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는 소위 동남아 루트가 가장 인기가 높은 루트였습니다. 그런데 더 가까운 루트가 있습니다. 바로 몽골 루트입니다. 하지만 몽골 루트는 목숨을 담보해야 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탈북 루트입니다. 넓은 국경지대가 사막지대인데 이곳을 관리하는 국경수비대 같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탈북을 하고 탈중국을 하여도 사막에서 황당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때문에 몽골 당국과 협력하여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럼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미몽 동맹. 드디어 한국, 미국, 몽골 세 나라 외교당국자들이 삼각 트라이앵글 동맹 관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대변인실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3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첫 한미몽 3자 회의를 갖고 역내 다자 협력 정치 안보 파트너십 상호 호혜적 관계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미 대사관 측에서는 한미몽 3국의 3자 회의를 정례적으로 각국에서 순환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서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핵심 광물 희토류 관련 이슈에 대해서 3자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맹의 의미는 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삼각동맹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의 많은 몽골인 디아스포라가 있어 러시아와 중국의 민주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대와 같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지역이라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우리 동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역시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가장 앞선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치게 되면 동북방 아시아의 자유주의 체제 확산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몽골은 경제가 많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있던 석탄을 팔아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는 이미 몰락위기에 직면해 있고 위안화와 루블화를 가지고 와도 쓸모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몽골 상황은 다릅니다. 몽골 국민 100명 중 한 명이 이미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1년 기준 몽골의 최저임금은 월 17만 6,400만 원 수준인데 그의 최소 10배 이상 되는 금액을 한국에서 벌 수 있어 몽골인들 다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편 우리 지자체들에서는 몽골인 노동자를 매우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생긴 게 한국인들과 거의 차이가 없고 문화적으로 비슷하며 언어적으로 몽골인들이 한국어를 매우 쉽게 습득할 뿐 아니라 문화 역사적으로 매우 친숙한 나라라는 점 때문에 지자체들마다 몽골인 인력 수급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 충남 서천시에서는 몽골인 계절 근로자 300명을 서천군 농촌 인력 부족을 위해 몽골 당국과 협력하여 몽골인 일손을 들려와 지자체에 큰 활기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목받는 부분은 몽골이 탈북자를 지원하는 가장 핵심 국가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몽골 국경에 제한되는 국제 신도시. 북한 탈북자들이 압록강을 건너 동북삼성 내몽골을 지나 몽골 국경을 통과한다면 비로소 안전하게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루트가 마련됩니다. 몽골은 한국과 우호적인 나라이며 인권이 존중되는 국가로서 탈북 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몽골 국경지대에 이렇다 할 만한 대형 도시들이 없어서 탈북자들이 고스란히 사막의 탈수 증세로 인하여 탈북의 꿈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몽골은 단핵체제 울란바토르단 한도시만이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울란바타르는 현재 오염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물 부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신도시를 지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됩니다. 몽골에서도 그나마 기후가 따뜻하면서 비교적 온화하면서도 큰 사이즈의 호수가 위치한 처이발상시로부터 남서쪽 200km에 위치한 부이르 호수입니다. 몽골의 산악 수자원지대에서 흘러나오는 담수가 모여 거의 서울시 면적에 준하는 엄청난 사이즈의 호수가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규모 신도시를 짓게 된다면 몽골의 고질적인 수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좀 더 가까운 곳에 전략적 지정학적 거점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곳은 중국 내몽골에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중국 국적 대신 몽골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하는 많은 내몽골인들에게 좋은 이주의 대상 지역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탈북한 북한 동포들에게 남한에 오기 전에 정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과거 소비에트 체제 시절 만들어진 초대형 농장 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만 서울특별시를 초과하는 면적의 대형 농장지대로 정확히 길이 2km의 바둑판식 농장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농장지대와 부이르 호수 주변으로 내몽골인 북한인 만주인을 흡수할 수 있는 신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서 향후 몽골인과 만주인 내몽골인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정착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이 도시에는 부이르 호수를 조망할 수 있는 관광 숙박단지, 대학교 또 넓은 면적의 단독주택단지 또 호수를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 상업시설이 배치될 수 있는 좋은 입지로서 만약 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국제적인 관광단지로서 성장이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탈북민 지원을 위한 하나원 몽골 분소라던가에 시설이 건설되기에 딱 알맞는 위치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원 세계지소 설립 필요. 현재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해 세계 곳곳에 설립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특히 몽골 같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제3국의 위치는 가장 적합합니다. 그 중에 북한과 가까운 몽골 동남부 몽중 접경지대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 지역에서 대량 탈북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휴전선으로 넘어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북중 접경지대 그리고 몽골 접경으로 북한 주민들의 대거 탈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2016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측 정권이 통제력을 잃게 될 경우 47만 명의 탈출 주민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7만 명을 남한에서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의 세계 최대 수용기관인 운산 육군훈련소의 경우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수배에 이르는 인원을 한 번에 정착시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대혼란의 카오스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수도권 북부 접경지대의 신도시 지역에 호수공원을 만들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호수공원에 물을 빼서 탈북민 수용 임시 정착촌을 만들기 위한 시설로 알려진 바 있는데 이 같은 시설이 한국 외의 북중 접경지대에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몽골과 한국의 협력은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하여 몽골과의 협력을 높여가야 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몽골 국경 인명구조 시스템 지원 필요.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몽골 국경을 넘으려는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거나 총격을 맞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위험한 것은 국경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막지대인 특성상 발견되지 못해 수분 부족 탈수 증세로 그대로 몽골 안에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지금도 몽골과 중국의 국경선이 사막이라는 특수한 경관으로 인해 다소 불분명해 국경 경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한국 측에서 몽골 국경에 CCTV라던가 인명구조 시스템 등을 설치를 지원하여 탈북자들을 구조하는 시스템을 몽골 당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경 강화의 안보 시스템이지만 인명구조에 대한 장비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비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시스템은 중국 스파이가 몰래 몽골에 잠입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으며 향후 불안해질 수 있는 몽골과 중국의 국경지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몽골의 국경 길이는 8,114km로 부산항에서부터 캐나다 밴쿠버까지의 항로 길이에 해당할 정도로 이렇게 긴 국경을 인구가 부족한 몽골이 컨트롤한다는 것은 다소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탈북자들이 집중 발견되는 몽중국경지대에 감시장비 및 인명구조 시스템을 한몽당국과 협력하거나 한국인 인력을 파견하는 등 한몽 우방관계 안에서 협력의 단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의견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몽골과 쌓인 역사 앙금 풀리게 될 것. 최근 한미몽 삼각동맹 강화를 통해 몽골은 한국의 통일을 지원할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 민주주의의 영웅으로 평가받는 차이야깅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은 용감하게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교에 직접 들어가 북한의 독재를 정면 비판하기도 하여 매우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그를 비롯한 많은 몽골인 당국자들은 남북 양국 간의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남북 통일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몽골인들에 대한 막연한 우호 감정도 있으나 역사를 배운 사람들에게는 원나라의 간섭기와 영웅전쟁의 앙금을 회상하며 몽골에 의해 무너졌던 동양 최고층 탑인 황룡사 9층 목탑 등을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현재 몽골은 한국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고 한미몽 삼각동맹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 통일을 지원한 몇 안 되는 나라로 기억되어 한민족을 도운 나라, 한민족을 도운 민족으로서 몽골인들이 우리 역사에 깊이 길이 남게 될 수 있을까요? 최근 새로 완공된 몽골 징기즈칸 신공항과 한국 지방 각공항 간의 항공망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이제 몽골과 친숙해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아시아의 민주주의 등불의 국가인 한국과 몽골이 유라시아 지역에 자유의 빛을 비추일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몽 동맹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매월 990원, 990원으로 국토전략TV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하세요. 댓글 최상단의 URL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모 버튼을 클릭하세요. 감사합니다.